의료개혁, 국민을 위한 것인가? 지역 거점 병원은 왜 중요한가?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국민과 국가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저수가 상황에서 많아진 의료기관들이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이 드는 분야에 집중하게 되고 의료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의료인들도 비급여 분야 등 수익이 좋고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진출하다 보니 오늘의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에서 의대 증원하여 의사 배출을 대폭 증가할 경우 저공급되는 분야로의 의료인의 진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의사 증원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중된 의료 서비스를 균형 있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1, 2, 3차 의료기관의 분포와 1, 2, 3차별로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은 주치의 기능을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환자 개인들의 건강관리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고 국가에서도 저비용에 국민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1차 의료기관이 주치의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도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차 병원인 지역 거점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거점 병원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도 아직 우리 사회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도 동네의 의원에서 치료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 3차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지역병원에서 치료할 때 환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비용도 절약되며 3차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아주어 3차 병원의 기능 정상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현재 주로 대학병원인 3차 병원은 모든 환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으로 고유의 기능 외에 과포화 상태가 되어 여유가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력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편 3차 병원도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지방의 대학병원은 의료서비스 종착역으로 역할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3차 병원이 전문진료와 연구,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의료 완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 거점병원의 정의부터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인가 하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지역 거점병원의 조건을 따져보면 저는 먼저 그 지역의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과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려면 필수 의료분과와 이를 지원하는 분과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능하면 투석실 등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응급질환을 치료하고 수술하려면 필수 의료분과는 복수의 전문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거점 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김윤 교수께서 전국을 70개 중진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지역이라는 것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자치단체장이 관리 내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운영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리가 있지만 시, 군, 구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법 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8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이 공익성을 갖고 운영되려면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경우 이는 지자체가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기초지자체는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의료기관과 MOU를 맺어 그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를 운영하게 하고 이를 재정으로나 조례 등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배구조 및 운영에 대한 면입니다. 현재 중소병원들은 지역의 의료원을 빼면 대부분이 사립병원으로 의료법인이 많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오너 1인의 경영체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그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이윤이 되지 않는 분야의 진료 개설이나 운영은 기대하기 힘들고 일부 병원들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MOU를 맺는 병원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거점 병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역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지역 병원은 기껏해야 1류 병원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어 가벼운 병으로도 대학병원에서의 입원과 수술을 선호하고 있어 지역병원이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하며 또한 이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검사, 입원, 수술이 필요할 경우 지역병원이 1차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강제성과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1차로 지역병원을 이용한다면 지역병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생길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병원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임무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1차 의료기관과 지역 거점 병원이 원활한 의료 전달 체계를 이루어 환자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1, 2차 병원이 협조 체계보다는 같은 지역에서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현실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1, 2차 의료기관에 맞는 질병군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맞지 않을 경우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료전달 체계가 정립되도록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지불 제도를 개선하여 행위별 수가제 대신 1기차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 2차 의료기관을 서비스 네트워크로 묶어 가치 기반에 입각한 지불 제도로의 개선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